안녕하세요. 뜨개공장 공장장 콩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10만 돌파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이지?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단 하나도 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들 덕분에 글을 읽으면서 혼자서 빵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면서,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뜨개공장과 함께 행복한 뜨개를 하고 계시고, 또 즐거움과 위안을 얻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콩지도 덩달아 힘이 나고 뿌듯했고요. 앞으로도 잔말 말고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주옥 같은 글들 중에서 딱 10명으로 압축한다는 게 거의 고문에 가까울 만큼 힘들었는데요. 그야말로 고르고 고르고 쥐어짜고 비틀어서 10분을 선정을 했고, 무려 300대 10이라는 경쟁력을 뚫고 최종적으로 선정되신 행운의 주인공 10분을 그 사연과 함께 지금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뭐 뜨개질이나 설거지 하시면서 마치 라디오 사연 듣듯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공개 순서는 이 선물의 번호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는데요. 그럼 가장 인기가 많았던 1번 바바리 호보백을 받으실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택배가 왔네? 기다려. 바로바로 그루나무님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해외에 사시면서 향수병을 뜨개로 극복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보자면, 콩지님 해외살이 중 향수병이 급 찾아와서 뭘 해야 할지 우울해하고 있을 때 주위에서 뭔가에 집중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시며 추천을 해 주셨어요. 뭔가 기분이 우울하다 할 때마다 콩지님 동영상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떠서 선물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잘 견디며 지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최근 또 힘든 일이 생기면서 이제는 정말 다녀와야겠다 하며 한국행 티켓을 끊었어요. 일단 편도로 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한국 가서 실이랑 바늘이랑 왕창 사가지고 오려고요. 간 김에 이쁜 가방과 함께 돌아올 수 있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트뿅. 그래서 왠지 이분에게는 가방을 들려 보내드려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채택을 했고요. 해외 가실 때 콩지의 가방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해외 생활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2번 판다 스타일 버킷백 받으실 분은 더 감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분 사연도 참 감동적인데요. 콩지님 정말 축하드려요. 콩지님은 정말 저의 은인이시랍니다. 덕분에 새로운 직장에서 행복하고 순탄하게 적응했어요. 40대 중반인 제가 20, 30대 아가씨들만 근무하던 사무실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겉돌게 되고 외롭고 서글프고, 그 마음 아실라나요? 그런데 바로 제 옆자리 쌤이 코바늘뜨기를 가져와서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대화가 트이면서 콩지님 작품들도 소개하게 되고, 옆자리 쌤도 콩지님 팬이 되었죠. 콩지님 덕분에 대화가 늘고 사무실 쌤들 과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트 뿅뿅뿅. 역시 뜨개질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진다는 거. 그래서 더 감사님께 2번 드리기로 했고, 다음 세 번째 굿자 스타일 버킷백을 받으실 분은 오정자님 축하드립니다. 와, 이분은 사연이 엄청나게 긴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뜨개질을 하시면서 주변에 선물하고 하시는 모습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이분께 3번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네, 내용이 재밌어요. 들어보시면. 와, 10만 돌파 축하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시절 방에 틀어박혀 무료하던 차에 콩디님의 영상을 보고 따라하며 시작한 뜨개질이 저의 일상이 되고 기쁨이 되었답니다. 얼굴도 예쁘시지만 야무지고 똑똑한 목소리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쉽게 따라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가방뜨기를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잠깐 다니러 온 아들에게 지인들 선물 주라고 가방을 20개 떠서 주는 바람에 아들 챙겨주고픈 것도 보내질 못했네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도 콩디님 가방을 떠서 보냈더니 자랑하고 다닌답니다. 작년에 캐나다에 온 조카가 선물을 고민하길래 가방을 10개 뜨고 실도 택배로 보냈더니 다니는 교회 교인들과 콩지님 영상을 보며 함께 뜨개질을 하고 있다네요. 저도 친한 교인들에게 가방을 떠서 선물을 하다 보니 소문이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떠주다 보니 실값도 만만치 않네요. 선물을 받는 이들마다 자신들의 카톡에 올리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따라해서 콩지님 유튜브를 소개하고 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카페에 콩지님 작품 중에 틀이랑 초, 인형, 포인세티아, 미니 커피잔을 떠서 꾸몄다니 콩지님 덕분에 제가 제주꾼이 되었어요. 저를 칭찬하는 이들에게는 콩지의 뜨개공장을 소개했어요.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교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트리랑 꽃말이 축복이라는 포인세티아 꽃바구니를 선물했다니 어찌나 좋아하든지 태교에도 도움이 된것 같아요. 교인이 하는 카페에도 여러 가지 떠서 장식을 해줬더니 카페가 아기자기 예뻐졌고요. 파는 거냐고 묻는 손님들에게 콩지님 유튜브 보고 한 거라고 알려주라 했어요.
유튜브에 뜨개방이 참 많지만 유독 콩지님의 작품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앞으로 구독자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날 거라 확신합니다. 콩지님 덕에 나이가 많지만 좋은 취미 갖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어 감사드려요. 24년도에도 좋은 작품 기대하며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진짜 이분은 뜨개질을 하면서 주는 행복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계시고 또 실천하고 계신 분 같아서 선택을 했고, 다음 4번 프라닥 스타일 손가방을 받으실 분은 박치윤님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아주 짧은 글이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짠하면서 좀더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선정을 했고요. 사연 보시면 취업 실패로 좌절하고 우울증으로 힘든 저에게 콩지님의 코바늘 영상으로 뜨개를 배우면서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도 잘 살아보자 용기를 내는 것도 그대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외로운 세상에서 매 순간 그럴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영상들 항상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뭔가 이 댓글을 적으시면서도 뭔가 기운이 축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힘내시라고 선정을 했고, 또 방금 저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네요. 외로운 세상에서 매 순간 그럴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밍크사 버킷백을 받으실 분은 542 루나님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육아와 집안일로 힘이 드시던 차에 역시 뜨개질로 극복하셨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저는 육아와 집안일만 하며 다른 사람들과 많은 교류도 못하고 지내다 보니 자존감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집에서 취미생활이라고는 간단하게 수세미 뜨는 게 다였는데 우연히 콩지님 가방 영상을 보고 도전해보고 싶어 가방을 뜨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가방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배우고 싶다고 해서 콩지님 영상 보며 같이 떠보며 같은 취미생활 할수 있는 동아리 활동까지 하게 됐고 자존감도 점점 회복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콩지님 아프지 마시고 쭉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역시 이 뜨개질은 밀폐된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집안일 하시면서 답답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 정말이지 적극 추천을 드리는 취미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6번 버팔로 체크무늬 가방을 받으실 분은 윤선희님 축하드립니다. 와, 이분은 또 병원 생활 중에 아이고 택배가 바쁘게 도네요. 아무튼 병원 생활 중에 뜨개질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윤선희님. 작년 유방암 항암 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면서 50인생 두 아이 몸조리할 때 이후로 나만을 위해 쓸수 있는 주어진 시간이 아주 많은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 코바늘을 잡아보았고 같은 방 환우의 소개로 콩지의 뜨개 공장 유튜브를 보며 행복한 뜨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고 깔끔하게 알려주셔서 초보자인 저요. 작년 여름쯤에 원통형 루피실로 뜬 가방을 시작으로 보틀 가방까지 만들었답니다. 감사드리고 10만 구독 돌파 축하드려요. 6번 버팔로 체크무늬 가방을 저에게 하사하신다면 3월 보건수술 때 어깨에 메고 뿌듯하게 입원하러 병원에 당당히 가고 싶어요. 앞으로도 쭉 건승하시기를 기도드려요. 콩지의 뜨개 공장 파이팅! 100만 돌파 가자! 와, 마지막에 병원 가실 때 어깨에 메고 뿌듯해하며 입원하러 병원에 가고 싶으시다는 이한줄 때문에 저도 같이 상상이 되면서 이 6번 가방을 어찌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선택된 이분께는 6번 드리자! 그래서 즐거워하실 것을 생각을 하니 저까지 뿌듯해지더라고요. 아무튼 힘내시고 건강도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7번 체커보드 버킷백을 받으실 분은 해강님 축하드립니다. 와, 이분은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했을 때부터 콩지를 알고 계신 매우 오래된 인연의 귀하신 분이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연이 많았고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건너오신 이웃님들은 애정이 남다른데요. 그래서 일단 특별대우, 우선 콩지님을 처음 알게 된건 인간극장에서였어요. 맞아요, 제가 인간극장에 출연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2007년인가 8년인가 됐기 때문에, 와, 벌써 17년 전? 그때부터 콩지를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 할머니 보살피시며 예쁜 빵도 잘 만드시는 효녀선녀라 너무 재미있고 감동 깊게 한주 내내 보았었지요. 맞아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바람에 원래는 5부작이었으나 한 회가 줄어서 4부작으로 방영이 되었던 사랑의 콩깍지. 아무튼 그랬었고. 그리고 노후분으로 만드는 콩지의 착한 베이킹 책을 구매해 보면서 많이 따라하며 베이킹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차근차근 배웠는데요. 이젠 뜨개질로 타원 뜨기 같은 고난이도의 뜨개법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알려주셔서 잘 배우며 일취월장하고 있답니다. 2년 동안 일을 다니다 몸이 안 좋아 그만두고 나서 온종일 집에 있다 보니 우울하고 하루하루가 길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유튜브에 콩진인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언젠간 유공을 듣고 있는데 콩지라는 분이 뜨개 인형을 보내셨단 이야기 속에 콩지님이 그 콩지님이었던 걸 알았네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무튼 일 그만두고 활력 없이 우울한 생활에 뜨개질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매일 포근한 실을 만지면서 행복한 뜨개 삼매경에 빠져 삽니다. 방송 때보다 얼굴도 더 예뻐지시고 서글서글한 인상에 매료되어 온종일 콩지님 유튜브에 빠져 뜨개질 매력에 흠뻑 빠져 우울할 새가 거의 없어져서 좋아요. 앞으로도 콩지님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뜨개 공장이 더더더 번창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때는 제가 봐도 참 못생겼었다는 거. 그냥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 아무튼 무려 17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번 와플뜨기 손가방을 받으실 분은 이혜민님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또 타지로 이사를 하시면서 외롭고 우울하던 차에 콩지로 인해 재밌는 뜨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콩지님 실버버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처음 뜨리니 시절에 우연히 콩지님의 쿠키 커피잔 세트를 보고 반해서 따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카네이션 화분, 장미 꽃바구니, 구찌 스타일 미니백, 네트백, 크리스마스 소품들도 다 따라 떴고요. 물랑이 가방, 하츠핀 가방, 신비방망이 떠서 6달 딸내미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미니 수박 떠서 핀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콩지님 덕분에 엄마 최고 소리 엄청 들었답니다. 타지로 갑자기 이사 오게 돼서 외롭고 우울하던 때에 콩지님 뜨개를 따라 뜨며 점점 활력도 생기고 우울함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실도 사준답니다. 이젠 뜨개하면서 콩지님과 함께 삐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이 대사를 따라하는 제 자신이 너무 웃긴 일인입니다. 크크크크. 앞으로도 건강하게 이쁜 뜨개 많이 올려주세요. 즐겁게 따라 뜨며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울할 땐 뜨개질이죠. 와, 실도 사주는 남편도 계시고 저보다 행복하신 것 같은데요. 콩지는 뜨개질밖에 없는데 부럽네요. 자, 그리고 9번 체리방울 손가방을 받으실 분은 유민숙님 축하드립니다. 와, 이분은 바로 내용을 읽어드려보자면 양쪽에 별표 치고 콩지님은 저의 인생 뜨개 메이트, 저는 뜨개질을 좋아하는 63년생 중년입니다. 콩지님의 새로운 뜨개 영상이 업로드되면 1등으로 따라해서 예쁜 가방을 완성하고 직장에 가져가면 모든 동료들이 제 뜨개 가방을 보고 유행처럼 콩지님 가방을 만드는 루틴을 벌써 5-6번을 하고 있어요. 이젠 저의 직장 동료들도 콩지님의 새로운 영상 업로드를 기다리는 모두의 뜨개 메이트이십니다. 하트 양쪽에 빵! 10만 구독 축하드리고 콩지님처럼 이쁘고 사랑스럽고 다양한 가방 뜨개 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 주변의 가족 지인분들도 모두 콩지님 팬이에요.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딴 생각 말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새삼 또 드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대망의 10번 구슬뜨기 숄더백을 받으실 분은 헤이즈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스럽게 만드신 소중한 가방을 10만 돌파 이벤트로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콩지님을 알게 된 건 우리 아이들이 인형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취미도 없고 무기력해 우울해하기만 하고 있는 저에게 코바늘로 인형을 만들어 아이들에게도 주고 취미도 만들어서 우울함을 극복해보고자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콩지님을 알게 됐어요. 콩지님 첫인상은 저와 다르게 너무 밝으시고 유쾌하신 분인 것 같아 너무 좋아 보여서 눈이 갔어요. 그리고 인형, 가방, 꽃 등 올라온 영상들이 너무너무 이뻐서 다시 한번 눈이 갔어요. 정말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다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정말 콩지님 영상 보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친구들에게 정말 멋진 선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물을 받은 친구들과 저희 엄마도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콩지님 유튜브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엄마도 코바늘 입문하셔서 콩지님 영상 자주 보고 취미로 만들고 계세요. 저희 엄마가 콩지님 영상을 보시고 너무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엄마와 저에게 이렇게 훌륭한 취미를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10만 돌파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콩지님 홍보 많이 할게요. 콩지님의 멋진 창작이 들어간 소중한 영상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콩지님 사랑합니다. 역시 우울증 치료에는 뜨개질만 한 게 없죠. 아무튼 뜨개질이 사람 여러 살린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행운의 10분 늘 모두 발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서 잠깐 마지막으로 이 10분 외에 번외편으로 스페셜 당첨자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연을 읽다가 마음이 울컥해서 이분에게는 반드시 선물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페셜 당첨자로 선정을 했고요.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 먼저 성함은 윤미영님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콩지님 10만 축하드립니다. 4년 전 펭수 인형에 꽂혀서 뜨개 하는 도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침까지 잘 드신 아버지가 갑자기 춥디 추운 날 혼자 길에서 심장마비로 먼 길을 가셨어요. 그 뒤로는 사실 펭수 인형을 만 4년이 아이고 지금 갑자기 눈물 그 뒤로는 사실 펭수 인형을 만 4년이 지난 지금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 떨리면서 전화 받 아이고 왜 이러지? 그 떨리면서 전화 받는 그 순간에 만든 작품이라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 와, 정말 이 내용을 딱 보는데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워야 할 펭수 인형이 이분께는 아픈 트라우마로 4년 동안 계속 미완성된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완성된 펭수를 콩지가 완성해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이분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때가 생각이 나서 계속 슬픈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트라우마를 극복하시라고 이분께는 특별히 펭수를 드리기로 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집안을 다 찾아봤는데 이놈의 펭수 인형이 어디를 갔는지 한 마리도 찾을 수가 없네요. 생각해봤더니 예전에 이벤트 할때 그때 다 나눠드렸던 것 같은? 그래도 한 마리쯤은 남아있지 않을까 했더니 아무튼 펭수 인형이 하나도 없는 바람에 대신 인형이 아니라 짠! 펭수 쿠션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아이는 실제로 콩지가 여기 이렇게 거실에 놓고 쓰던 아이인데, 콩지는 다른 애가 생겼기 때문에 이분은 좀더 필요한 분께 보내드리기로 했고, 미영님 앞으로 이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아픈 눈물이 행복한 눈물로 바뀌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계속해서 이 뒷부분에 재미있는 내용도 있는데 이어서 읽어보면, 작년부터 다시 콩지님 영상을 보면서 연꽃 작은 소품들로 다시 뜨개질을 하게 됐어요. 애들이 콩지님이랑 엄마랑 얼굴도 진짜 많이 닮았다고, 제가 봐도 진짜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저랑 닮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콩지님 영상을 자꾸 보나 봐요. 앞으로도 많은 영상 예정하면서 잘 볼게요. 늘 좋은 영상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아무튼 펭수 이거 마음에 드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해서 당첨자 발표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당첨이 되신 11분께서는 여기 아래, 아니다, 위인가? 위에 메일로 선물을 받으실 주소, 성함,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댓글에는 남기시면 안 된다는 거,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콩지가 매일에 일일이 답장을 못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왜냐면 10분 포장해서 택배 보내고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콩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